안녕하세요. 내가 먼저 할 거예요. 알았어요. 예, 아, 잠깐만. 아,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예. 그 요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저요, 뭐 바쁘게 지냈죠, 뭐. 아, 그래요? 많은 분들이 이제 네. 선생님을 모르잖아요. 그쵸. 예, 소개 좀 해주세요, 일단. 저는 인천 송도에서 실령님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혜인선녀입니다. 신세대 무송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신세대니까. 아니 근데 나이가 신세대는 아니죠. 신세대잖아요. 아 신세대. 네. 네. 신을 왜 받았어요, 선생님? 일곱 네. 살 때부터 네. 약간 좀 뭐 귀신 소리도 듣고 하다가 많이 아팠어요. 네. 받기 직전에는 너무 많이 아파서 병명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돈 들고 갔죠. 무당집에 신 내려달라고. 어디로 가셨어요? 밖에 있는 친구한테. 눈 맞았지. 아 눈탱이? 어. 눈탱이 왜 때리셨어요? 받을 만큼 받았더라고. 아, 그래도 뭐 후회는 안 해요. 이게 아, 간 거에 있어서는. 네. 이게 가면 좀 뭐 좋은 점이 있었어요? 몇 년 차죠 지금? 이제 1년 반 좀 넘었고요. 네. 좋은 점은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호받고 있고 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서 가족들 지켜주고 이제 뭐 이렇게 생활도 꾸려가고 하니까 뭐 그게 감사한 거죠 뭐. 솔직히 1년 반 이제 애동이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네. 그러면 이제 나쁜 점 솔직하게. 솔직하게? 네 나쁜 점. 놀고 싶을 때 못 노는 거. 나 놀고 싶어. 아 그래요?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막 놀고 싶고 하는데 그럴 때 그냥 더 마음 잡으려고 기도도 가고 그렇고 그냥 좀 공허하고 외로워요. 그거 말고는 없어요. 뭐 송도에서 신당을 오신 지 1년 반 정도. 그렇죠. 네. 여기는 손님층이 좀 어때요? 송도는?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와요? 서울, 뭐 경기, 인천, 부천 이쪽에서 많이 오고 네.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아요. 그럼 지금까지 이제 손님을 보면서 내가 아 이거는 되게 잘했다 뭐 이런 거 있나요? 40대 여자분이셨는데 네. 저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아 잠깐만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인연합의가 잘 된 거예요? 뭐가 잘 된 거예요? 인연합의도 몇 분 여러 분 계셨고 예 그 뭐지? 그 뭐야 이제 뭐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많이 나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적으로? 그쵸 저는 그거 여쭤본 거예요. 그런 분들 많았죠. 그리고 이쪽에 하면서 이게 가면서 네. 신아버지 신엄마는 누구예요? 신아버지 신엄마요? 네 처음에 신내림을 받았을 때는 친구한테 받았고요. 네 이제 많이 유명하신 분 선생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하다 지금 뭐 혼자 하고 있죠. 딱동강 오리야. 딱동강 오리야. 그렇게 가면서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? 그쵸. 보면서 느끼는 점 있네요. 혹시 애동제자로서? 그냥 그런 건 별로 특별히 아직까지는 없어요. 근데 이제 너무 애동이라고 뭐 일을 못하는 줄 알고 잘 일머리를 모르는 줄 알고 대충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런 건 좀 기분이 나쁘죠. 일단 후회는 끝내고요. 그쵸. 네, 네. 그 다음 이제 몇 가지. 나 이런 말 했다고 나 혼나는 거 아니야? 욕하고? 내가 혼나는 거 아니야? 알았어, 알았어. 마무리 시켜요. 편집 좀, 네. 예, 알겠어요. 뭐 편집에 편집 없어요.